원정길을 떠나왔거든요. 이것이 또 오늘 경기에 일종의 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상식 감독도 오늘 선발과 지금 교체의 선수들을 엔트리를 구성한 걸 보면 지금 이틀 전에 수중전을 치르면서 선수들이 좀 몸 상태가 무겁고 마스크를 좀 벗는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두 팀 간에는 조금 선수들의 이동이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지금 일류첸코 선수가 보이고 있는데 일류첸코 선수가 특히 이제 포항에서 활약이 굉장히 좋았고요. 올해 또 더더욱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서 지금 포항의 유니폼을 띄었던 일류첸코, 지금 또 화면에 나오고 있는 최영준, 신강훈과 강상우를 상대로는 경쟁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류첸코가 뭐 넣어졌는데 경기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박스 안쪽 오른쪽에 있는 이용 선수가 오히려 좀 공격을 좀 많이 가담을 하고 있고요. 좋아요. 예, 잘 들어왔어요. 안쪽 올라왔습니다. 일류첸코 골키퍼 따냈습니다. 공격 진영에서 이렇게 간결한 원터치 패스로 돌려놔야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또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사실 일류첸코 선수도 시즌 초반만 해도 이렇게 동계훈련 기간에 크고 작은 부상으로 팔라시오스 선수가 이제 지난해부터 포항에서 뛰었는데요. 지난해는 5골과 6개의 도움. 올 시즌은 아직까지는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만큼 또 팔라시오스 뿐만이 아니라 전방으로 일류첸코 발 맞고 떠오른 볼. 확실하게 포항 선수들이 일류첸코 선수를 지금 막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신감도 많이 불어넣어줬을 거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경기 좀 소화하길 바랬는데 자 일단 살아있습니다. 예, 박스 안쪽 진입을 했습니다만 이 두 선수의 빈자리가 현재까지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포항입니다. 예. 빨리 또 K리그에 적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골키퍼에게 전달해줬습니다. 강현무 골키퍼. 타수 선수의 경우에는 이제 영리한 플레이를 또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이 길게 열어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더! 체코 선수가 이 볼을 돌려놓으면서 리그에서 5경기 연속골을 만들면서 전북이 선취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5경기 연속골이자 이번 시즌 6번째 골을 터뜨리는 일류첸코 선수입니다. 아, 유재문이 어렵게 떨궈줬고 앞쪽에서 전민강이 어떻게든지 좀 몸을 앞으로 좀 쏠리면서라도 좀 막아내려고 했는데 일류첸코 선수 앞뒤로 수비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류첸코 선수가 오른쪽 측면 일류첸코가 틀어줍니다. 중앙으로 볼이 흘렀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무게감 있는 선수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경기 플레이에도 이제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고. 예. 자, 중앙 파고 들어갑니다. 스피드를 끌어올리면서 들어갈 때 수비가 굉장히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강호도 또 투정의 교체판을 좀 바로 준비를 시키고 있네요. 예. 중앙에서 일류첸코 다시 앞쪽 바로 빠졌어요. 바로 돌아섰습니다. 바로가 뛰어줍니다. 반대편 선수들도 체력이 이제 준비된 선수들인데 전반에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는 좀 김기동 감독으로서는 이제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 박스 안쪽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한교원 이용이 찔러주고 한교원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한교원 따라주면 슈팅! 멀티골 경기한 일류첸코 오늘의 득골! 올 시즌 벌써 7번째 골을 집어넣고 있는 일류첸코 선수입니다. 일단 이 크로스를 한교원 선수 좀 칭찬해 주시고 위치 선정도 수비와 붙기보단 한 발 뒤쪽에서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최전방에 확실히 이제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좋겠어요. 예, 팀 중력이 좋은 일류첸코 선수입니다. 뒷공간 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한교원 넘어졌습니다. 100%의 일류첸코 선수는 더욱더 좀 무서움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쪽으로 발을 한번 쭉 뻗어보는 일류첸코. 중앙에서 일류첸코 경기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반칙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제 소급 적용을 했죠. 예. 일류첸코 선수의 먼저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일류첸코 선수가 빠지고요. 전북현대 구스타보 선수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5장의 교체 카드를 전북이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골을 기록했던 일류첸코 선수를 빼고 그 위치에 구스타보 선수가 투입이 되고 일류첸코 선수는 그래도 또 포항 서포터석이나 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하고 교체하우스 됐습니다. 예. 연속 경기 득점 행진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 K리그1 득점 단독 선두를 질주하게 됐습니다.